红山文化还发现了一种小型雕像。1979年，在喀左东山嘴，属于红山文化晚期的祭祀遗址里出土。这两尊用泥制红桃捏塑的小型孕妇像，它们除이제우리가말하는여화문명입니다요서지역대릉아유역이라고합니다대릉아유역인데현재연영성화복성내몽고자치구가만나는이거왕하니까황하문명은여기에요그러면지금우리가말하는부산문화는이지역이에요여기가만리장성이지역이있지않습니까봄의간모양이죠사람손모양같고몸의발모양이런것들이온토템하고관계가있는웅녀와관계가있는그런것을볼수있습니다홍산문화의후손들이중국에들어가서소위동이족이중국에서세운나라가은나라입니다한500년정도중국에서중국본토에서은나라가지배이것은완전동이족의문화고홍산문화는요하문명의꽃이라고그랬어요그죠이홍산문화의발견은전세계고고학계에정말로그냥어마어마한충격을준거예요지금도주고있고홍산문화가발견되면서역사재편작업이들어가는거예요여러분들중국에서동북공정얘기할때우리는동북공정만알지만동북공정이전에하상주단대공정중화문명탐원공정이라는새로운공정을했었어요그런공정의시발점이홍산문화의발견이에요하상주단대공정은뭐냐면하상주알죠하나라상나라주나라의연대를결정하는거예요몇년부터몇년까지언제시작해서언제망했는지그러니까예를들면상나라만하더라도언제부터언제까지인가그단대그단대라는데연대를단정한다단대공단대하는그시각이한20가지정도가있었어요주나라도마찬가지그래서그하상주의연대를1년단위로확정한게5년동안동북공정처럼수십억돈을부어가지고300명의학자가연구를한거예요그래서결론이났어딱몇년부터몇년다되어있다입니다그러고나서그다음작업을한게뭐냐면그걸왜하냐면그이전을보기위해서그렇다면하이전에는중화문명의탐원원류를탐색하는공정그건지금도하고있어요2000년부터시작해서지금도하고있어요중화문명의원류가어디냐그거를탐구하는데지금대충나오는결론이뭐예요중화문명은요하에서시작되었다는거예요중화문명의시발점이야지금그래서그지역이황제의영역으로지금끌고가는거이게뭐한사람만얘기하는게아니라중국의기본입장이다지금표현합니다그래서이홍산문화는두시기로나눈다전기후기로나누는데후기에는이미기원전3500년단계부터국가단계에진입한다국가단계에진입하려면기존의역사에서는첫째는문자가없으면인정을안해주려고그랬어청동기가안나오면안해줬어요무슨국가냐이게문자도없고청동기도없고근데그런게없음에도불구하고청동기대신에뭐가있다고오끼기때문에그래서오끼시대를넣어야된다우리는동북아는오끼시대부터국가단계에진입한다는거예요그게새로운논리야그런말이오끼시대라면없었죠전세계에없었던말이에요그걸만든다이말이에요왜냐하면문화적특수성이있잖아요여지껏은홍산문명이나요하문명자체가발견되지않았기때문에오끼시대뭐이런말이만들어질수없었는데분명히여러유적으로보면국가단계에진입한걸로봐야되는데청동기가없어아직그래서이건새로운옥기시대를넣어야된다는게중국학자들의주장입니다요하문명의꽃이뭐라고요홍산문화홍산문화의꽃은우화량유적이다이말이에요이우화량유적에는여러분들이렇게새까맣게3층으로이렇게그려져있는게전부적석총이에요홍산문화의묘제는적석총이에요피라밋적석총대부분은3단으로돼있어요원형도있고방형도있고네모난것도있고여기특별히큰놈이있죠이건내가그린거아니에요중국학자들이그린거예요특별히크게그렸잖아이게아까얘기한60m 60m 짜리이거는완전발굴이안됐어요이따내가사진보여줄테니까여기가여신묘가나오는데 여신이
이 여신묘 발굴하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미 벽화가 있어요. 벽화가 있어. 근데 벽화에 지금 발견된 잔편을 보면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기하문적인 우리 뇌문이라고 그러는데 뇌문 비슷한 기하무늬가 벽에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 잔편이 나왔다. 그리고 여신이 가장 큰 여신은 실물의 3배예요. 인간 크기의 3배. 앉아있어. 딱 명상하는 자세로. 지금 사진 보여줄 거예요. 미리 선생님. 그 다음에 인간의 2배, 1배짜리 3여신이 있었다. 여러분도 아까 그 포스터에도 있었지만 눈은 옥을 갈아가지고 넣었다. 청옥을 갈아가지고 동그랗게 눈동자는 흙으로 만들어낸 나머지는. 근데 그 옆에 여신 옆에 뭐가 있었냐면 곰이 있었대요. 실물 크기의 곰이 있었대요. 새하고. 근데 지금은 다 5천년 전이니까 다 뽀개져가지고 발톱만 반만 이렇게 남아있고 곰의 발 그다음에 아래턱 채색한 흙으로 만든 아래턱 그건 사진 보여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발견되면서 아 홍산 문화의 주도 세력들이 곰을 토템으로 한 민족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 지금은 전부 다 대부분의 중국 학자들이 곰 토템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일부 뭐 비주류도 있지만 주류는 다 곰으로 봐요. 그래서 이게 곰의 형상으로 본다. 이게 옥웅룡. 이거는 돼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옥저룡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옥기가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오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보이는 게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새카만 게 전부 적석청이다. 요 지역에만. 그리고 여기는 그 역사 스페셜 보신 분들 알지만 이 지역에는 성소예요, 성소. 여기가 지금 천단터가 있는 데고 그럼 사진 보여줄 거니까. 근데 이 지역에는 반경 한 50km 이내에 주거지가 발견되지 않아요. 반경 50m 안에, 아 50km 안에 주변에 이런 적석총들은 많은데 천단도 나오고 여신묘도 나오는데 주거지가 발견되지 않아요. 아직 못 발견한지는 모르지만은 학자들이 저런 중요한 유적이니까 막 샅샅이 뒤질 거 아니에요. 주거지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성소다 이게 성소.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신을 섬기고 하는 재단터가 있고 하는 대로 성소로서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우화량 제2지점에 요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여신묘가 있어요. 산 중간에.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사각형의 방현 재단, 원형 재단들인데 다 3층으로 돼 있죠? 네. 3층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별도의 얘기지만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북방 샤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유체계를 제가 삼수문화의 세계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혹시 궁금한 사람들은 제가 쓴 논문들은 제 홈페이지에 다 다운받게 무료로 다운받게 올려놨어요. 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뭐 포탈에서 우시라 검색하면 다 나와요. 가면은 삼수문화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또 거기서 다운받아서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단터를 이게 지금 크기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그럼 전봇대잖아요, 그죠? 이 전봇대잖아. 이것도 보통 전봇대가 아니죠.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도시간 연결한 큰 전봇대인데 그거랑 빗대어서 보라 이 말이야. 그래도 감이 안 온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밑에다가 여기 보면 글씨가 있죠. 글씨에 지금 중국어로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내가 친절하게 한글까지 번역을 해놨어. 뭐라고 써 있냐면 약 5,500년 전에 이미 국가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홍산 문화 유적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국가가 될 수 있는 모든 유적지를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천재 재단터가 나오지 여신묘가 나오지. 여신이 여신이야. 그런데 국가 단계로 진입하는 청동기 시대가 되면 여러 가지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사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는 신격이 남성신으로 바뀌어요. 그죠? 남성신으로 바뀌는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 국가 단계로 넘어가면서. 근데 여기는 국가 단계로 보이는데 여전히 여신이에요. 여전히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양 역사를 기준으로 한 그런 그 편견이나 틀에 하나도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알겠어요? 문자가 없는데 이미 국가 단계야. 이것도 안 맞는 거야.
청동기도 없는데 국가 단계. 하나도 안 맞아. 서양에서 기준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옥기 시대 만드는 거야. 만들면 되는 거지 뭐. 네, 내려오세요. 그 지역을 고고 발굴하면서 학자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한 박스가 6m, 6m예요. 6m, 6m. 그러니까 아까 그 사진 본 게 이런 거 봐봐요.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면은 사륙은 24, 24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 둘, 세 개 정도 되죠. 세 개면 18m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3단위로 돼요. 3단으로. 3의 성수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다 3단으로 돼 있죠. 여러분들 스페셜 본 사람들 요 위에 원형 토기가 쫙 둘러가 있었죠? 이렇게 원형 토기가 통형관이라는데 밑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게 쫙 이렇게 돌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고고학자들이 이걸 발굴하면서 야 저게 무슨 용도일까? 이게 재단터란 말이에요. 그때 뭐 왕이 있었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3단으로 된 원형 재단 꼭대기에 가서 천재를 지내고 했겠지. 근데 이게 무슨 용도일까?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여러 추론을 하는데 그냥 재미 삼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이 앉아서 이 위에 가죽을 덮어가지고 지금은 가죽은 다 썩어서 없어졌지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연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북을 치고 그랬을 거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자연적으로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죠. 바람이 불면 통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그런 소리가 날 수 있게끔 한 장치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인데 아직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하여간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맹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었어. 이게 20m씩 된다 이 말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우리 기원전 3500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m, 30m짜리 묘장을 파면 한가운데 이렇게 묻혀있어요. 이게 옥기가 가장 많이 나온 무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전부 옥기란 말이에요. 전부 옥기야. 다른 게 하나도 안 나와. 다른 게 하나도 안 나와. 오로지 옥기로만 부장품을 넣어줬어요. 보통 보면 왜 뭐 저승 갈 때 먹으라고 그릇에다가 왜 무슨 곡식도 넣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일처 없어요. 희한하잖아. 하여간 뭔가 달라. 기존의 상식하고 뭔가 막 다른 게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옷기 아까 누가 질문했는데 이런 옷기를 하나 만들려면 누가 그래? 그 뭐 청동기로 팠냐면 청동기도 없죠 이때는. 청동기가 어디 있어요? 옥은 강도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아는 것처럼 이런데 이렇게 부닥쳐 보면 소리가 쇠소리가 나죠. 원래 옥이 이래.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도대체 기원전 3000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중국에는 옥기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옥을 자를 때 도구들이 발견이 돼서 그건 이제 해옥사라 그러는데 옥을 분쇄해가지고 가루를 뿌려가면서 동물의 심줄이나 이 그 식물의 그 뿔이나 뭐 이런 섬유질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단절시킨다. 자른단 말이야. 구멍을 뚫어봤어. 그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반갑게 그 논문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한 1.5cm 정도 요거보다 조금 두꺼운 그런 돌에다가 실제로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야. 그 저 옥기 가루를 낸 거를 뿌려가면서 돌려가지고 손으로도 돌리고 그때만 해도 그 왜 활대 같이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직접 뚫어봤어. 근데 1.5cm 구멍 뚫리는데 얼마나 걸린지 알아요? 잠자고 먹고 이런 거 시간 다 빼고 순수한 작업 시간만 31시간이 걸렸어. 구멍만 뚫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밥 먹고 자고 합하면 구멍 하나 뚫는데 3박 4일 걸렸다는 얘기죠? 알겠어? 구멍만 뚫는데 3박 4일 걸린다 이 말이야. 그럼 이렇게 만들려면 얼마나 걸렸겠어? 끔찍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야 둘째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 없죠? 모양도 똑같고 아주 정교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도 디자인으로 봐도 굉장히 예쁘죠? 근데 모양이 똑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전문 장인 집단이 분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집집마다 아무나 앉아서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전문 장인 집단이 분화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런 묘장들을 파면 묘장에도 규모가 있단 말이야. 큰 것도 있고 작은. 이건 이제 큰 묘장 중에 하나인데 작은 거에는
뒤에 해놨나 모르겠네. 어떤 데는 옷기가 두 개뿐이 없어. 어떤 데는 세 개 있고, 어떤 데는 다섯 개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막 스무 개씩 있고 그래. 뭐 고고학자들은 그걸 보면 뭘 판단해요? 그렇죠. 신분이 분화되어 있었다 얘기예요. 묘장의 크기도 달라. 묘의 크기도 다르단 말이야. 어떤 건 그냥 돌무지만 해놓은 데는, 피라밋도 안 하고 그냥 돌만 이렇게 쌓아놓은 데는 파면은 2차장을 했어. 뼈를 추려가지고 한 무덤에 한 3명씩 놓고 그 위에 옷기 이런 거 하나씩 달랑 이렇게 넣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분이 확실하게 분화되어 있었다. 지금 중국에서 학자들이 연구하는 바에 의하면 홍산문화 시대에는 최소한 7등급의 신분이 분화되어 있었다고. 7등급. 최소한. 무슨 얘기 잘해? 신분이 완전히 분화되어 있었고, 이런 어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20m짜리, 한 변이 30m, 30m짜리 3층 피라밋을 지으려면 인원이 얼마나 있어야 돼? 생각을 해보라면. 60m, 60m, 7층 피라밋 지으려면. 누군가가 그거를 통솔할 수 있는 권력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시족단위끼리 그거 못하죠? 못해요. 시족들끼리 무슨 여신묘를 짓고 그래요? 저건 이미 여신이라는 단일 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합되는 시족이나 부족 단계를 넘어선 단계다, 이 말이야. 그런 거 우리가 역사에서 국가 단계라고 보는 거다. 문명 단계. 안 그러고 그걸 만들 수 있어요? 좀 내려가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여신묘예요. 지금 가면 여신묘 다 덮어놔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저는 덮기 전에도 갔었고, 이제는 덮고 나서는 안 가. 가봐야 없으니까. 이렇게 십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이 이제 북쪽이 이렇게 내려다, 요 밑에 그 천단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주실인데, 주실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여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큰 여신이 실물의 3배야. 실물의 3배. 앉아있어. 완전히 가부좌, 반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어. 완전 명상자세요. 선도의 기원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복원한 거예요. 학자들이 이렇게 지었을 거다. 그 여기에 곰도 나오고 새도 나온다며, 새. 여기 지금 홍산문화 옷기 중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새예요. 올빼미. 어떤 사람은 올빼미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독수리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건 지금 흑피인데, 그러니까 이런 투명한 옥으로 된 것들도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지금은 자료집이 너무 많으니까. 자, 내려가 보세요. 이게 여신 얼굴이에요. 이건 뭐 이미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도 봤고, 요거는 못 봤지, 근데. 내려가 보세요. 이게 복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파편이 발견되니까 가슴만 따로 띄어진 거, 손, 다리 모습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걸 바탕으로 복원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앉아 있었어. 또 내려가 보세요.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복제품이란 말이야.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근데 이렇게 만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내려가 보세요. 그러니까 다리 모습, 뭐 유방, 손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복원을 하는 거죠. 아무데나 이렇게 만들 수 없잖아요. 이게 웅녀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단군신화인데 다시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맨날 단군신화 그러면 기원전 2333년에다가 머리가 고정이 돼 있어. 자, 보세요.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게 기원전 2333년이라 그러죠. 뭐 믿거나 말거나 하죠, 그죠?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단군이 건국하기 이전에 살았죠? 네. 건국하기 전에 거기에 있었잖아. 네. 처음에 환웅이 내려오죠? 네. 언제 내려와서? 몰라, 우리는, 그죠? 근데 내려오자마자 단군이 탄생해요? 여기서 한참 살다 보니까 주변에 곰족과 웅족이 와서, 야, 나랑 어떻게 해보자. 인간을 만들어 달라. 애원하는 기간도 있죠. 그래도 그날로 바로 안 몇 개, 또 삼, 뭐, 백일 있죠. 그러고 나서 여자가 되죠. 여자가 되고 나서 바로 결혼 안 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애를 갖고 싶다. 하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하면, 2333년 이전에 있다, 이 말이야. 환웅이 내려오기 전에, 환웅이 오기 전에 곰족은 이미 있었죠. 뭔 소리인지 알아요? 곰족이 있었잖아. 얘는 어디선가 유입된 신진 세력들이고,
그 터 안에는 곰족과 호랑이 이미 살고 있었죠. 살고 있는데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뭐 문화는 앞서 있고 멋있게 생겼으니까 나를 좀 인간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려면 그 전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군 신화는 맨날 여러분들 머리에서 2300년 고정하면 안 된다. 그 이전의 역사가 신화 구조로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될지 나도 모르지. 근데 현재까지 고조선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는 요서 지역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1980년대 이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80년대 이전에는 만주 지역은 그냥 야만인의 땅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되는데요. 근데 아니잖아. 저게 지금 속속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군신화 다시 읽어야 된다. 이거. 그것도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논문을. 네, 내려가 보세요. 자, 이게 홍산에서 나오는 여러분 뭐 실물을 봤으니까 뭐 이런 거 안 봐도 되지, 그죠? 이게 옥저령이에요. 돼지 영상과 곰 영상이라고 보는 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 책에서 왜 곰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건 중국 학자들도 돼지용, 곰용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건 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슴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슴뿔이래. 하여간 뭐 보기 나름이죠. 이제 안 써 있으니까. 사슴 이렇게 안 써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돼지로 보는 게 이게 갈기가 있잖아요. 돼지는, 그죠? 이거 막 콧구멍 봐봐. 콧구멍, 갈기. 전형적인 돼지라. 그 다음에 이게 문제 60m 짜리입니다. 이건 아직 발굴이 안 되고, 여기, 지금 여기 크기를 여는 감을 못 잡겠죠. 여기 밑에 돌들이 쌓여 있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우아량 지역이 발굴되고 나서, 야, 이 지역에 이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나오고, 재단터가 나오고 그렇다면 주변을 다 뒤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아까 적석촉 많이 발견했잖아요, 주변에,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보는데 이게 너무 크잖아, 솔직히. 너무 커가지고 저런 건 무덤일 수가 없는 거지,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냥 비켜갔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렇게 돌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야, 이거 혹시, 이것도 혹시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 혹시 적석촉 아니냐, 그러고 시구를 한 거야. 내려가 보세요. 다음 사진. 보면 여기 몇 층으로 됐는지 이렇게 시구를 했잖아요, 그죠? 앞에 사진을 보면, 잠깐만 올라가 볼래요? 이런데 이렇게 팠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발굴한 게 아니라 시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아, 여기도 진짜로 돌이 있는가? 아니면 여기만 그냥 돌이 있고 여기는 다 흙인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군데군데 파가지고 확인을 한 거야. 내려가 보세요, 다음 사진. 그러니까 층도 확인이 되고, 돌이 계속 쌓여있는 게 다 확인이 되는 거야. 이런 시구를 통해서 그린 그림이 아래 그림이 돼. 이렇게 생겨. 7층 피라밋인데 한 변이 60m야. 그걸로 끝이 아니야. 내려가 보세요. 잠깐. 수도. 그 60m 앞에는 60m, 40m 평평한 돌을 깐 재단까지 나왔대.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게 5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야만인의 땅 만주에서 이런 게 나온다.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발굴하면 그 안에 뭐가 나올지 진짜 세계적인 이슈예요 이거는. 최소한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는 더 많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저렇게 큰데 옷기 하나만 딸랑 넣겠어요? 생각을 해봐. 60m, 60m라면 여러분 상상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 동북아시아 고대사를 보는 눈을 다 바꿔야 돼요. 이런 거 여러분 사진 잘 안 보여주면 60m 피라미드 있다 그러면 누가 믿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밝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는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지역에 나오는 건데 그게 기원전 2500년까지 물어보도록. 이게 최고야, 최고. 이건 천전이나 앞서. 규모도 더 크면 더 컸지. 우르나 이집트 피라미드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집트도 한 기원전 2200년까지 뿌리 못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집트 피라미드 초기는 피라미드인 거 알죠? 계단식 피라미드인 거 알죠? 그 다음에 나중에 중기 이후에 이렇게 사면은 쫙 깎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르도 말이에요. 우르도 피라미드죠, 그죠? 우르 피라미드도 계단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건 아직은 연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독자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최소한 저는 이거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 홍산인들이 고구려 백제로에서 한반도로 적석촉 문화를 이어오고, 피라미드 적석촉을 이어오고, 일부는
아메리카로 넘어가는 거. 여러분들 아는 멕시코의 무슨 페루나 잉카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피라미시죠.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미 내 그 논문도 가고 중국에서 나온 북경대 고고학과 박사 논문 중에 하나를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마야 문명이 은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은나라, 은나라가 주나라에 밀리면서 웃지 말아요, 여러분들. 정식 박사 논문이야. 책으로도 나와 있어. 그런 논리에 은이 넘어가면서 그 인디안 그 남북 아메리카 인디아의 원조라는 논리는 중국의 그 논리를 가장 오랫동안 떠들고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책을 네다섯 권 낸 사람이 왕대유라는 사람이에요. 저번에 우리 삼조고 찍을 때 포항에서 삼조고 찍을 때 인터뷰 좀 하려고 그랬더니 돈을 하도 많이 달라고 해서 에이 때려쳤어. 이만한 책을 한 네다섯 권 냈어. 자료는 어마어마해. 자료는 그 가능성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손성태 박사라고 대전대학의 스페인어 전공인데 방학 때마다 가서 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주격조사 이, 가 이런 것들을 원주민들이 쓰고 있다 그러면 믿어요? 어순이 똑같아요. 어순이 똑같아요. 그 사람 언어학하는 사람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동 발표를 하고 할 거니까 그때 들어는 두라 이 말이에요. 그거 연결돼 있어요. 틀림없이. 내려가요. 우리 뭐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남북 아메리카인들 몽골에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몽고반 좀 다 있고 베링해를 건너간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뭐 그 기원전 12,000년 전 빙하기에 넘어 그거 이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도 있다는 거지. 자, 그 홍산 문화에는 대표적인 묘장들이 전부 피라밋 적석종인데 그 피라밋 적석종은 중원에는 안 나와요. 어디까지 나오면 여러분 서하 왕릉 알아요? 서하 링샤 우리 북경 위쪽에 북경 위에서 조금 어디라고 그래야 돼? 하긴 있어요. 하북성 위에 하북성 위에 내몽골하고 사이에 영하시가 있어요. 링샤 그러니까 시가 아니라 그 자치주지요. 내몽골 자치주처럼 위구르 자치주 자치주인데 그 영하 왕국의 무덤들이 피라밋이에요. 근데 거기는 전부 벽돌로 쌓는 거예요. 벽돌. 거긴 전부 황토고원이니까 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거기에 연결되는 어떤 사람일 거야. 흙벽돌로 쌓는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 영하 피라밋을 인터넷에서 많이 나와. 피라밋 찍으면 그것도 많이 나와. 근데 시간이 오래되니까 흙으로 만든 거니까 다 깎여가지고 막 이렇게 둥글둥글 이런 식으로 모습이 나와. 그 이외에는 없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장군총이야. 장군총 가본 사람 있어요? 네. 많이 가봤죠? 네. 앞에 삼은 참 기죽지요? 네. 무지하게 크잖아. 그게 30m야. 그게 30m란 말이야. 그 어마어마한 게 한변이 30m, 31m 밖에 안 돼. 근데 이건 언제예요? 기원 후 4, 5, 6세기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길이가 두 배면 체적은 8배죠. 이에 3승 아니야. 그걸 3500년에 만들었다. 기원전 3500년. 이거를 평면도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 네, 내려와 봐요. 7층으로 돼 있고 이것도 한 층에 다 3단으로 돼 있어요. 네. 아까 우리 본 거랑 똑같죠. 이건 장군총이고 이거는 밑에는 광개토왕릉이에요. 광개토왕릉도 추정 복원한 건데 추정도지. 이것도 7층 피라미스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단군릉 새로 만들었죠? 그것도 9층 피라밋으로 만들었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단군릉도 혹시 이러지 않을까 그러고 만들어 놓은 건데 아마 그럴 거야. 있다면 단군 시대에 뭘 만들었다면 홍산 문화와 만약에 링크가 된다면 단군의 무덤을 당연히 피라밋으로 만들었겠죠. 오케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뭐 이건 뭐 자, 내려가 보세요.
이게 집안에 가면 환도산성 아래에 있는 피라미촌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때 한국사 배울 때 보면 고구려 장군총 저거 하나만 달랑 나오죠. 나는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마음에. 여러분들 직접 가봐서 이런 게 집안에 가면 이런 게 아직도 수천 기가 남아 있어요. 칠성산 고분군 아래 산성화 고분군 아래 아직도 무진장 많이. 이거 봐봐. 이것도 사진으로 찍다가 다 안 잡혀서 여기만 찍은 것 뿐이야. 다 이게 3층, 5층 피라미드 적숙종이 지금도 수도 없이 깔려 있어요. 수천 기가 아직도 남아 있다면. 근데 그런 거를 사진을 찍어놔야지. 달랑 장군총 하나만 이렇게 해가지고. 난 세상에 그거 하나만 남아 있는 줄 알았어 처음에. 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할 때 그거뿐이 안 나오니까 이건 가보면 놀랍죠.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 이런 게. 이런 사진을 올려라 이게 나는. 인공위성에서도 다 보여요. 여러분들 인공위성 구글에서 가면 하얗게 점점점점 그냥 수천 개 있는 게 눈으로 보여. 근데 왜 이런 사진을 안 넣냐 이거. 이런 묘제는 북방 쪽에는 오로지 고구려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선생님, 고구려는 기원 후 뭐 3, 4세기 이런 데 나오는 거고, 홍산문화는 기원 전 3,500년인데, 그걸 어떻게 그 3,000년이 넘는 4,000년 가까운 간격을 뛰어넘어서 홍산문화 적석총이랑 고구려 적석총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나오죠? 어마어마한. 세계 불가사의 아니에요, 그죠? 그 기원전 2000년, 2000 몇 년 그때 짓고 지금까지 4000년 동안 한 번도 안 지었어. 오케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피라미드 지어요? 안 지도나 걔네는 기원전 2000년대 짓고 한 번도 안 지었어요, 지금. 무슨 줄 알아? 마야, 잉카, 지금 그거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런 걸 지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야. 국력을 과시한다든지 특별한 무슨 파워풀한 카리스마 있는 왕이 나온다든지 뭘 어떻게 한다든지 물론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럼 예를 들면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를 그렇게 4천 년 동안 하나도 안 지었다고 이집트인들하고 피라미드는 전혀 상관없다 그럴 거야? 생각을 해보라 이거야. 피라미드를 짓는 아이들이 지금 우르도 마찬가지예요. 메소포타미아 가면 여러분 피라미드 지어요 지금도? 그때 짓고 기원전 2500년 그때 짓고 한 번도 안 지었어. 그래도 그거는 그 지역의 문화유산이 되고 그들의 후예라고 얘기를 해. 근데 우리는 고구려 때 다시 부활시켰잖아. 부활시켰잖아. 그리고 백제로 계속 이어지잖아. 일본까지 넘어가요. 뒤에 자료 보세요. 내려가. 자, 이게 백제 적석총이에요. 백제 적석총은 홍산문화랑 똑같아. 똑같아. 왜냐하면 고구려는 원체 컸으니까 돌을 다듬었잖아요. 네모나게 탁 다듬어가지고 쌓았잖아요. 장군총 같은 거죠. 얘네들은 그냥 돌이야. 우리 흔히 견칫돌 쌓기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각만 맞춰 쌓은 거야. 그 네모난 돌을 잘라서 만든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우리 왜 축대 쌓는 것처럼 쳐가지고 이렇게 쌓은 거야. 이거는 홍산문화랑 너무나 유사해. 형태도 그렇고. 그게 어디로 끌려가냐. 여러분들 지금 가면 이거 복원돼서 우에 이런 게 뭐 있었을 거라 그러죠? 제사 지내는 뭐 사당이나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일본까지 있다 이 말이야. 일본의 피라미드야. 다 3단이야. 3단이야. 이건 백제계를 통해서 넘어간 거겠지. 도레인들 통해서 넘어간 거겠지. 당연히. 그렇게 홍산문화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적석총은 고구려로 백제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이어지면 중원으로 안 들어간다. 중원으로 안 들어가. 중원에 없어. 그나마 있는 게 아까 서하 왕릉들이 있다. 서하는 요나라, 거란 요나라 시절과 그 비슷비슷한 시기에 있던 독립왕국이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어차피 그 영역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걸 어디서? 그들도 후회겠죠. 그죠? 홍산문화 세력들이 전부 다 한반도로 온 거 절대로 아니에요. 홍산문화 시절에는 중국도 없었고 한국도 없었다 이 말. 그 일부 세력은 아까 우리 그 옥결처럼 중원으로 남아 하는 거죠. 한 팀은 또 몽골로 들어갔겠죠. 한 팀은 한반도로 내려오고. 근데 그 문화 유형을 보면 주맥이 한반도로 내려온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몽골로 갔다 그러면 가기야 갔겠지만 주도 세력이 간 게 아니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처럼 적속종이 적속종이 나와요. 근데 피라밋이 아니야. 여러분들 몽골이나 저 돌궐 흉노 시대의 무덤들 즉 흉노라는 자들도 결국 홍산의 후예라는 거야. 흉노의 무덤이 전부 적속종이거든요. 근데 피라밋은 아니야. 그냥 돌무지 무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간 그런 게 연결돼 있다 이 말이야. 아 내려갔어. 자 그 다음에 동서병용시대인데 이거는 뭐 이게 글자로 보여요? 아, 나 중국 애들 연구하는 거 보면 이걸 또 번역까지 해놨어. 번역 내려가봐. 번역해놨어. 나도 아는 학자인데 야 너 이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한번 해본 거래. 아니 세상에 다시 올라가봐. 이런 걸 보고 봐봐. 1번이 뭐야? 도부문자 4번 이거. 이거 뭐 그 배짜리나 무슨 거미줄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한 거야. 당신은 배를 짤 줄 알고. 야 이거 정말 황당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저런 도부문자라든지 암각문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문자라고 하기에는 기호 단계까지는 간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이런 도부 문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하가자 마층 문화인데 이것도 이제 잊어먹으면 안 돼. 여러분들 아는 청동기 비파형 농검 나오는 데니까 쭉 내려가고. 자, 하가자 마층에서 고구려와 우리 문화와 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치를 갖춘 석성이야. 치가 뭐냐면 이렇게. 성을 쌓는데 앞에 이렇게 돌출되게 툭툭 튀어나오게 쌓는 거야. 이거는 지금 보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전략상으로는 군사력이나 이런 데서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려가 보세요. 이게 지금 삼자전 석성인데 여기를 평면도로 그리면 이렇게 더 올라가서 이게 다 치야. 여기만 13개가 남아있고 이쪽은 왜 없냐면 여기는 강이야. 산 꼭대기인데 강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쪽으로 주로 배치를 했는데 지금 발견된 것만 이거 아주 깨끗하게 남았어. 너무나 아직도 깨끗해. 4000년 전 건데. 4000년 전 건데 너무나 깨끗이 아주 그 내몽고에 원래 인구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지금 댐을 만들어. 댐을. 수몰될 정도는 아닌데 댐이 이 유적지만큼 이렇게 와. 수몰되진 않아요. 이게 전부 치란 말이야. 이 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데 벽을 이렇게 쌓으면은 성을 보통 이렇게 쌓으면은 적군이 이렇게 들어오면 공격하는 방향이 한 방향뿐이 없어요. 적군이 이렇게 공격하면 얘네들은 여기서 3면에서 공격이 가능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획기적인 전력에 있어서 군사력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명품이에요. 치를 갖춘 석성은. 근데 그 하가점 하층에서 치를 갖춘 석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게 고구려성의 특징이에요. 고구려 당시까지 어디에도 없었어요. 동아시아 어디에도 치를 갖춘 석성이었고 오로지 고구려에만 나왔어요. 고구려성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가점 하층 유적지가 발견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다 치를 갖추고 있는 거야. 아주 기가 막히네. 너 위로 다시 올라가 봐. 이렇게 깨끗하게 남아있다. 이것도 다 3단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냥 뭐 그냥 뽀갤 수도 없어. 이 치를 갖춘 석성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구려에서 새롭게 발견한 건 줄 알았어. 발명해낸 건 줄 알았어. 근데 하가점하층 성들이 다 치를 갖추고 있어. 다른 데는 안 나와. 근데 그럼 뭐야? 시간차가 있지만 그 연결되는 거죠. 뭐 계속 지어야 되나? 매년 지어야 돼? 중간에 뛸 수 있지? 이게 고구려 국내성의 치예요. 국내성에 이제 다 무너졌으니까 이후에 이제 치가 이렇게 쌓여 있는 이게 치란 말이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쌓여 있겠지. 근데 지금 다 무너져서 없으니까 바닥 이렇게 발굴하면서 나온 자는 치예요. 이런 치가 예전에는 고구려에서만 나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구려에서 배워가가지고 나중에
뭐 당나라든지 명나라든지 이럴 때는 걔네들도 치를 갖춘대. 그거 치와 옹성이라는 거야. 옹성. 치가 발전된 게 옹성이야. 문 앞에 왜 치를 이렇게 내 가지고 치를 요르고 요로만 들어오게 그죠? 그래서 옹성이라는 거야. 우리 항아리 옹자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관에 든 지를 만드는 거. 공격하려면 일로 들어와야 되잖아. 들어오는 순간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치에 발달된 형태가 옹성 구조란 말이야. 네, 내려가. 네, 비파형 농검이 나온다. 이런 비파형 농검은 이건 많이 아니까 어떻게 분포하냐 하면, 자, 좀 더 올라가. 이게 비파형 농검이 출현하는 지역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세형 농검까지. 비파형 농검이 이런 데만, 여기에 최근에는 요 산동반도 이외에도 한두 개가 나와요. 이주 세력이거나 뭐 벌 받고 뭐 유배 갔거나 뭐 어떻게 했거나 하여간 여기도 한두 개가 나오는데 중원에 하나도 안 나와요. 요 일부 요 지역에만 나오고 이 만리장성 바깥에 이 요동요서 한바도로 쫙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게 지금 현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건데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건데 저거 바꿔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대로야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지금은 비파형 동검을 여기에 한 100개는 더 그려야 돼. 100개는 더. 여러분 보면 어디가 중심지인지 모르잖아요. 여기에서 이 요서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발굴됐어 지금. 여기다 100개쯤 더 그려야 된다고. 왜 그런 걸 안 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중심지가 어딘지 모르죠. 중심지가 어딘지 몰라. 결국 비파형 동검을 그 만든 거랑은 고조선과 연결이 되는 건데 어디가 중심지인지는 모른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옛날 지도야. 우리 학교 배울 때 배운 거랑 그림이랑 너무나 똑같아. 여러분도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은. 여기에 요서 이 요동 지역에서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발굴됐단 말이야.